안녕하세요. 입장이에요. 오늘은 신제품 리뷰로 돌아왔어요. 제가 평소에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엄청 즐겨 보는데요. 거기서 하사님이 짜파게티에 트러플 오일 넣어가지고 노른자랑 함께 먹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저거 꼭 해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트러플 짜파게티가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구하려고 집 주변, 뭐 회사 주변, 편의점이랑 마트 이런 데서 열 군데 넘게 돌아다녔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판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박스로 구매했어요. 근데 편의점이 이제 다 나와있대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같이 함께 만들어볼까요?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제품이래요. 똑같은데? 오일이야? 오일 없나? 이게 오일인가? 자, 여기 가리 스프 그냥 면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게 트러플 오일이래요. 기존 거랑 다르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. 전 짜파게티는 끓여 먹는 거 좋아해서 그래 끓여 먹는 건 이 세 개나 있네. 이렇게 오일 투명 오일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여가지고 근데 크기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면 물을 먼저 받아오겠습니다. 탄수화물 먹기 전에 칼로리 컷. 제가 항상 챙겨 먹는 거예요. 계란 넣어요. 약을 못 먹는 편인가 봐요. 아니 컵라면은 콕콕콕 해지고 색이 아니에요. 비벼보겠습니다. 어 트러플 향 난다 진짜. 난 안 돼. 어 얘네 다 먹잖아. 또 난다. 된 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크게 먹어주세요. 아니 아니 그 크기가 아니라 소리 제일 크게. 다시. 맛있는데? 먹기 전에 향은 많이 나는데 막상 씹으면은 그냥 짜파게티 맛? 저는 좀 강한 거 좋아해가지고 어? 내 오일 좀 더 줘! 오일 오일 이거 트러플 오일? 응 트러플 오일 더 넣어 많이 넣는다. 근데 어,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어차피 다 향이야 향 너무 심한데요? 아니요 너무 좋은데? 향이 훨씬 더 좋아요. 너무 많이 넣었어. 나 새거 먹을래? 아 우리 노른자 안 먹었다 노른자. 하자는 노른자 넣었는데. 그럼 우리 다시 해볼까요? 응, 이거 너 먹어. 노른자 해야 되는데 너무 붓는다? 구워서 계란 노른자 잘 드셔보겠습니다. 어, 더 맛있겠다. 보이시나요? 먹어볼게요 일단. 이게 좀 맛있어. 훨씬 맛있어. 얼굴이 더 맛있어. 얼굴이 분명한 맛이야 얼굴이야. 무섭구나. 아니 기생충 봤어? 완전 재밌었는데. 거기서 짜파구이 먹잖아. 맞다. 체크. 체크 짓잖아요. 구워. 체크 구웠어요. 빨리. 체크 신랑. 뭐 새로 하나 더. 외국 이거밖에 없어? 하나만 먹어 하나. 아 원래는 짜파구리인데 맞지 거기는. 그쵸. 어 예쁘게 안 올려줘. 그냥 먹으면 맛있겠다. 주주. 다 이제 채끝 이거 더 식기 전에 먹어볼게요. 역시 고기. 여기다가. 나 트러플 향에 버터 향에 장난 아닌데. 야 너 뭐 먹어? 야 이게 더 맛있겠다. 이거 노른자 넣었잖아. 그럼 이걸로 먹어봐요. 이게 더 맛있어. 이 세상 음식이 아니다. 아 고기 너무 맛있는데.
근데 우리 이거 5개째인가요? 그럼 말하면 어떡한데. 군락기 맛은 괜찮아. 난 배 터질 것 같아. 맛있게 먹으라고. 더! 맛있다. 맛있죠. 트러플 향이 별로 안 세가지고 향 이런 거 셀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냥 쉽게 먹으실 수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드셔보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난리 났어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. 그리고 이렇게 단품으로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노른자 꼭 한번 해보세요. 노른자를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. 노른자가 진짜 잘 부드럽고 그 다음에 체크, 거기에 또 체크까지 올리니까 진짜 최고. 그럼 결론적으로는 맛있다는 거? 맛있어요. 추천해요. 끝! 잘 먹었습니다. 트러플 짜파게티 맛있쩡! 맛있쩡.